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을 살펴보고 집중 조명해보는 수도권 인물 탐구입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인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인물은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입니다. 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이 한국언론사협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5 대한민국 지역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지역사회공헌 특별대상을 수상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래학 의장은 제6대 서울시의회부터 현재 제9대까지 4선 서울시의원을 지내고 있으며 제6대 서울시의회 장려문화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제7대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6대 8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8대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재적의원 106명 중 99명이 투표한 가운데 90표를 받으면서 서울시의회 의장에 당선된 박래학 의장은 당선 소감에서 시민들의 정의가 살아있고 인권이 존중받는 서울에서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역사회공헌 특별대상을 수상한 것은 지난 3월 29일이었는데요. 한국언론사협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5 대한민국 지역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박래학 의장은 지방의회 사상 최초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서울시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발의하는 등 당선 당시 서울시회를 혁신의회로 바꾸겠다는 다짐에 걸맞는 그런 행보들을 보였는데요. 또 서울시의회 청렴개혁상 확립, 한강 뚝섬유원지 주민휴식공간 확충사업 등을 높이 평가받아 특별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박래학 의장은 수상소감에서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한 결과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 더 잘하라는 격려로 알고 천만 시민의 안전과 복지,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사회 공헌특별대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수상한 박래학 의장, 앞으로도 서울시의 발전 그리고 서울 시민들을 위해 힘쏟아 주시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인물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도권 인물탐구 두 번째 인물은 박장렬 서울연극협회장입니다. 지난해 대관 탈락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서울연극제가 내일 개막을 앞두면서 박장렬 서울연극협회장의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 명단에 빠지면서 35년간 지속되어온 서울연극제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었죠. 공방 끝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서울연극협회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면서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미 상처받은 연극인들의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마을회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그 공연예술센터가 이 대학로의 주인인, 주민들인 연극인들을 잘 받지 못하고 또 소통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장렬 협회장은 연극집단 해화동 1번지 3기 동인으로 연극 레미제라블과 리어, 흐르는 강물에 손을 씻고 등의 다수의 작품을 연출했습니다. 2010년 3대 서울연극협회 회장에 선출돼 이후 연임을 하며 현재까지 서울연극협회를 맡고 있는데요. 서울연극제의 난항으로 지난해 아고라 활동과 1인 시위 등 퍼포먼스 행사를 통해 연극인들의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박장렬 협회장과 서울연극인들의 노력으로 서울연극제는 내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5월 10일까지 대학로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연극은 시대의 정신적 희망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공식 참가작 7편과 기획공연 3편, 해외 초청공연 1편 등이 무대에 오를 예정인데요. 서울연극협회 박장렬 회장은 올해 연극제는 지난해 대관 탈락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시민들의 연극제에 대한 성원과 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대한민국 연극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대표 축제로서 그 전통성과 상징성을 살려 대한민국 연극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겠다고 소감과 함께 포부를 밝혔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공연 예술로 명맥을 이어온 서울연극제. 공연 무산의 위기를 넘기고 치러지는 만큼 시민을 위한 좋은 공연들이 무대에 오르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인물탐구였습니다.